안녕하세요. 저는 물리가 물렁물렁 물리 1 파트를 맡게 된 박예진입니다. 물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물리는 적은 공식을 다양하게 응용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공식을 명확히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현재 물리 1 챕터를 보면 위와 같은데요. 책의 내용을 보면 물리학의 다양한 분야들을 조금씩 포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재구성해 보니 역학, 전자기학, 파동학으로 새로운 챕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역학을 볼까요? 역학은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표현하는 분야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데, 일단 운동을 하게 해주는 힘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얼마나 빠른지, 또 얼마나 가속되는지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뉴턴의 3법칙입니다. 이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가장 기초적인 법칙인데요. 총 3가지 법칙으로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친숙한 가속도의 법칙을 볼까요? 가속도의 법칙은 F는 ma라는 식인데요. 힘에 따라서 일정한 질량을 가진 물체의 가속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힘이 0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질량은 0이 아니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이 되겠죠? 이 말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즉, 물체의 기본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멈춰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있고,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그 속도를 유지하면서 움직인다는 말이 됩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법칙인 관성의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물체의 운동은 뉴턴의 법칙을 따릅니다. 하지만 슈퍼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슈퍼맨은 빛의 속도로 날아다닐 수 있어요. 만약 이 슈퍼맨이 거울을 들고 날고 있다면 슈퍼맨은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을 볼수 있을까요? 아마 기존의 법칙으로는 노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울 속 자신을 보려면 빛이 반사가 되어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슈퍼맨 또한 빛의 속도로 날고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0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는 내가 탄차 옆에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는 차가 멈춰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아인슈타인은 여기에서 모순이 있다는 걸 깨닫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쓰게 됩니다.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되죠. 일상생활 속에서는 느끼기 힘들 수 있지만 매우 중요한 이론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기학과 파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자기학은 전기학과 자기학이 합쳐진 학문입니다. 고대에는 다른 학문이라고 느껴졌던 분야가 패러데이에 의해서 전자기학이라고 통합된 학문으로 이르게 됩니다.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걸 알아냈기 때문이죠.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자기장을 가진 자석이 자유전자가 많은 전선 주변으로 가면 전자들이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물론 반대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전자기학은 특히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 두 성분으로 구성된 파동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우리는 가정에서 불을 켤수 있고 핸드폰을 충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이저를 만들어 인체 내부의 이물질들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전자기학에서 전자기파라는 파동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파동. 전자기파도 파동의 성질을 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파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한 점에서 시작된 진동을 시간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달해주는 현상을 말합니다. 가장 큰 예시로는 소리나 빛, 지진파 등이 있겠죠? 파동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빛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거울에 우리의 얼굴이 비치는 건 반사의 성질을 이용한 것이고, 빨대가 물 속에서 휘어 보이는 건 굴절, 문틈 사이로 빛이 퍼져 보이는 건 바로 회절의 성질이랍니다. 파동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많이 접해볼 수 있어서 여러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물리 1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 물리 1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계공학과 14학번 박예진이었습니다. "화기학학 남녀 사이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을 때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어머, 쟤네 케미 좋네. 케미가 도대체 뭘까요? 케미는 케미스트리, 화학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케미가 남녀 사이에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처럼 화학 또한 물질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 화학적인 성질이 변화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즉, 화학물질, 그리고 그 물질들 사이의 반응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분자라는 단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 속 여자의 머리카락도 다양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분자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동그라미가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자를 이루는 이 동그라미를 바로 원자라고 합니다.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단위인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전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핵 속의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의 종류가 변하게 됩니다. 아주 옛날 과학자들은 이 원자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로 생각했어요. 핵도 전자도 존재하지 않는 딱딱콩 같은 형태였죠. 시간이 흘러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전자가 촘촘히 박혀있는 푸딩 모형이라 이름을 붙였죠. 곧이어 원자의 질량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원자 핵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무작위하게 돌고 있다는 가설을 내었습니다. 머지않아 수소 원자의 관찰을 통해 전자가 핵 주위에서 궤도를 그리며 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태양계 모형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이거는 전자가 하나인 수소 원자를 관찰했을 땐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원자를 관찰했을 때, 이 전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하나의 궤도 안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원자 모형인 전자구름 모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전자는 궤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게 되었으므로 특정 위치에서 전자의 존재 확률을 나타내게 되는 함수인 오비탈로서 전자의 위치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자는 옥텟룰이라는 법칙을 만족합니다. 이는 각 원자는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되었을 때 가장 안정하다는 법칙입니다. 이렇듯 최외각 전자의 수는 원자의 안정성에 그리고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중성 상태의 원자들은 최외각 전자 수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징을 띠게 되었고, 이를 정리한 표가 바로 이 주기율표입니다. 이 표에서 화원에서 다루는 원소들은 1족, 2족, 그리고 13족부터 18족입니다. 각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를 8개로 채워 안정해지기 위해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족의 수소 그리고 16족의 산소를 봤을 때 산소는 최외각 전자가 6개로 2개가 더 있으면 안정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소 원자 2개로부터 각각 전자 하나씩을 서로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이때 모든 원자가 최외각 전자를 꽉 채우게 되어 안정한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합을 바로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비금속 원소들이 서로 최외각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이죠. 비금속 원소란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쪽에 있는 원소들을 말합니다. 만약 비금속과 금속 원소가 서로 결합을 하게 된다면 이온결합을 하게 됩니다. 서로 전자를 주고받아서 안정한 양이온 그리고 음이온이 된 후에 서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을 하는 거죠. 다음으로 금속 원자들 간의 결합은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쉽게 잃는 성질을 가져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고 이것이 양이온들과 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원의 설명을 맡은 화학공학과 14학번 강솔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놀이 팔딱팔딱.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원 설명을 맡게 된 김다연입니다. 생명과학은 생물을 다루는 학문인데요. 그렇다면 생물과 무생물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생물은 6가지 특성, 즉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물질 대사를 하고 발생과 생장, 자극에 대한 반응, 생식과 유전, 적응과 진화를 하며 무생물은 이러한 특성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생물과 무생물을 칼로 자르든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분류하기 애매한 친구들이 있죠. 바이러스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생물은 크게 동물과 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세포의 구조와 구성체제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은 생명원에서 이러한 차이를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생명체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생명의 연속성, 즉 생명에 끊기지 않고 쭉 이어지는 특성 때문이죠. 생명의 연속성은 크게 개체의 연속성과 생물종의 연속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쳐도 회복을 하고 키가 크는 것은 개체의 연속성 때문이죠. 이는 세포가 체세포 분열을 하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개체가 죽고 나면 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을 낳고 종을 유지하는 것은 생물종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이는 세포가 생식세포 분열을 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세포 분열이란 세포가 단순히 반으로 쪼개지는 현상이 아니라 세포가 자신을 복제하여 자신과 똑같은 DNA를 갖는 두 개의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오잉? DNA? DNA란 유전자의 본체인데요. 유전자는 생물의 유전적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의 단위체입니다. 이때 유전적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는 DNA의 염기배열 순서의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포 분열은 결국 유전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버이에서 자손으로 DNA가 전해질 때 막 무질서하게 유전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맨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칙이 언제나 들어맞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서는 예외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바로 이러한 예외 덕분에 우리 생물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유전 현상에서 벗어나 세포의 생명 활동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생명활동을 할 때에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세포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생명활동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세포 내에서 물질이 이동할 때, 그리고 분자량이 큰 물질이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이동할 때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식물세포는 광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면 동물세포는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호흡이란 포도당과 같은 영양소를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호흡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C6H12O6는 포도당, ATP는 생명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형태입니다. 이렇게 호흡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계들이 필요합니다. 영양소의 공급은 소화계를 통해서, 산소의 공급과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호흡계를 통해서, 물의 배출은 배설계를 통해서, 이러한 물질들의 운반은 순환계를 통해 일어납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작용을 조절하는 기관계는 신경계와 내분비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관계의 구조나 기능 및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대해 다뤄봅시다. 감기에 걸린 경험을 다들 갖고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와 열심히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몸이 면역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면역이란 바이러스, 세균과 같은 항원에 대항하여 몸을 방어하는 작용을 말합니다. 면역체계에는 선천적 면역과 후천적 면역이 있는데 선천적 면역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면역체계로서 비특이적 면역, 즉 항원의 종류에 관계없이 작용하는 성질을 보입니다. 반면에 후천적 면역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획득하는 면역체계로서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작용하는 면역, 즉 특이적인 면역을 합니다. 지금까지 생명과학 원 설명을 맡은 기계공학과 14학번 김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